오케이, 재빈이 시에 18 잘 차례고 뭐 어떤 거 배웠죠? 자신의 꽃 말하기. 오케이, 뭔가 새로운 옷을 사고 옷이나 신발 같은 걸 사고 자랑하는 거를 배웠네요. 됐습니까? 네. 자, 시간 볼까요? Look, this is my new shirt.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Okay, 그래서 this의 뜻은? 이것. 이것이고,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 가까이 있는 것의 한 개를 this라고 하고요. 앞만 길어봤자 이거보다 더 짧은 거 is. 앞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죠. 네. is의 뜻이 뭐길래 this 대신 is을 쓸 수 있어요? 그것. is이 그것이니까. 이거 내 새 셔츠야. 그거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his보다 is이 더 짧죠. 그래서 대답이 it's nice. It's nice. It's nice.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지금 뭐 대신 왔어요? This. This. This 대신 왔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그것은 멋있다는 말은 무엇이 멋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Shirt. 누구의? My shirt. 오. 나의 셔츠가, 봐봐, 이거 내 새 셔츠야. 재빈이가 나보고, it's nice. 이랬는데. 예, 나의 새 셔츠야. 너의 새 셔츠야. 자,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A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앞에서? Look, this is my new shirt. This is my new shirt. 봐, 이거 내 새로 산 셔츠야.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러고 있어요? It's nice. It is nice. It's nice. 이러고 있는데, 이거 it은 그것은 멋있다. 그런데 그것이 뭔데? 나의 새로운 나의 새로운 셔츠예요? 너의 나의 새 셔츠가 멋있다 그러겠어요? 아니요. 너의 새 셔츠는 멋있구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r is your new shirt is nice. 그렇지. Your new shirt is nice. 대신에 your new shirt의 뜻은 뭐고? 너의 새로운 셔츠. 네,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Your new shirt가 짧아요? 길어요. it이 짧아요? it이 짧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그거 너의 새 셔츠는 멋있다 라고 해도 되지만 그것은 멋있다 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 대신에 뭐 썼다? Your new shirt 대신에 it을 사용했죠. 그것은 멋있다. 계속해서 Look, this is my new skirt. Look, this is my new skirt. 오케이, 그래서 나의 새로운 치마는 앞만 길어봤자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예요? 아니요. 여러 개예요? 아니요.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면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예요? 아니요. 새 치마? 여자예요? 아니요. 여러 개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뭐가 있어요? It's nice. Nice. It's nice. Okay. 그래서 it is nice. Nice의 뜻은 뭐예요? 좋은. 좋은. 또? 멋진.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합치면 뭐가 됐어요? 멋지다. 어떠니 어떻다 됐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 are. New skirt.
Your new skirt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 새 치마. 네, 너의 새 치마는 멋있다. 원래 문장은 뭐예요? 네? 원래 문장은 뭐예요? Look, this is my new shirt and skirt. 오케이, 원래 문장은 뭐예요? Your new skirt. 나, it's nice. 오케이, 너의 새 치마는 멋지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Your new skirt is nice. 오케이, 너의 새로운 치마는 남자예요? 아니야. 여자예요? 아니야. 여러분이에요? 아니야.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Your new skirt is nice. 안만 길어봤자? It is nice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Look, this is my new jacket. Okay. Look, this is my new jacket. 뭔가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 뭐라 했어요? This is. This is. 어디에 있는 몇 개를 소개하는 느낌이에요? 가까이 있는 한 개. Okay. 그러면 멀리 있는 한 개를 소개하는 표현은 뭘까요? That is. 그렇죠. That is의 뜻은 뭐길래? 그 저기 인 저기. 저것은 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네. 저것은 재킷을 좀 멀리 벗어놨어. 멀리 있어 재킷이. 그러면 저건 나의 새 재킷이야 라는 표현은 뭐예요? Oh, that is my new jacket. 이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is는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예요? 아니요. 여러 개예요? 아니요. 한번 길어봤자? It. 나의 새 재킷은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예요? 아니요. 여러 개예요? 아니요. 한번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Wow, it's nice. Wow, it's nice. 오케이, 그래서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r new jacket. Your new jacket is nice. Nice. 오케이,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 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빈이 지났는데 지나갔네. 왜 테스트는 안 해요? 아. 스피킹 왜 안 해요? 테스트하고 매칭 스크랩 매칭하고 뭐야 스크램블도 안 했네요. 스피킹도 안 하고 있고 또 하고 갈 거예요? 일단 패드 하고 나서 시험 치고 패드 하고 그다음 클래스 카드 돌아가는 거 마저 해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시험 말하기처럼 잘해주세요. 예.